교단의 성장과 한국교회의 부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창립 91주년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화해와 용서, 화해케 하소서를 주제로 한국교회 영성이 회복되길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67개 진호회 연합회 3천여 명의 전국 남선교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애국애족 운동과 경건 절제 운동, 생명, 정의, 평화 운동을 전개해온 남선교회는 올해 대회 주제를 화해와 용서, 화해케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원래 74회기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회개와 용서, 화해케 하소서의 주제로 출발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이번 대회가 소통과 화해로 함께 가는 대한민국,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룩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성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대회 첫날 개회예배에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정영택 총회장은 남선교회 회원 모두가 복음의 확산을 이루는 데 앞장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기도도 은밀하게 더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더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에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게 더하는 것입니다. 한편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영성과 힐링, 가정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